예, 그러면 저희 한국국제정치학회 제2회 신진학자 논문 발표 원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용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세 분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페이퍼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재미있는 토론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분 발표자들을 모셨는데요. 예, 길림대에서 박사를 하신 이가연 선생님,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신 강채연 선생님, 경북대학교에서 발표를 하신 은진석 선생님, 이세 분이 발표자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 분의 토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제가 이제 이가연 선생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정철 선생님께서 이제 강채연 선생님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은진석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 순서는요, 그 일단은 그 저희 신진학자 저희 모임이기 때문에 신진학자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발표 세분 선생님들께서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가연 선생님부터 이제 발표를 듣고, 근데 오늘은 순서는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자가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그 발표자가 응답을 하는, 그래서 세개 페이퍼가 세 가지 세트로 세 번의 세트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맡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 선생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가급적 7, 8분 정도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10분 내외로 토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순서대로 먼저 이가연 선생님부터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그다음에 강채연 선생님, 은진석 선생님 순으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 초청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길림대학교에서 국제정치 박사학위를 받은 이가연이라고 합니다. 주요 전공 분야는 정치, 경제,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개발협력이고요. 주로 행위자 제도 담론 측면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리고 지역 통합체 차원,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국가 차원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 제도 변화와 시정화를 비교를 한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제도라든지 미중 표준 경쟁, 패권 경쟁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역 통합체 측면에서는 최근에 조금 아세안 지역에서의 제도라든지 거버넌스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원래 고등학교 때는 제가 생명공학도를 꿈꾸던 이과생이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학부는 문학 전공을 하고, 그리고 석사는 북한개발협력학을 전공을 하고, 또 박사는 국제정치를 전공을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조금 섞여 버려가지고요. 섞인 연구를 좀 장점으로 활용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채연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2015년에 한국으로 왔고요.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 와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저도 정치경제 쪽을 공부를 했고, 정치외교학과를 공부를 했지만 세부 전공은 국제정치. 그래서 남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이쪽 정치경제 문제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분야는 북한 정치 경제, 남북한 관계, 그리고 외교 정책, 사회 통합을 북한이 탈 주민들과 관련해서 또 그래서 사회 통합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2018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제가 비핵화 회담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정세 변화도 있었고 해서 주로 북중 접경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관련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 정책 연구, 개인 연구 뭐 이런 부분들도 했었고, 사회 통합 관련해서도 했었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있으면서 북한 뭐 변동조사라든가 통일의식조사라든가 작년에는 통일연구원에서 또 정책연구과제들을 좀 여러 건 하면서 올해는 지금 작년부터는 북한 발전 전략 그리고 발전 모델 그리고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집중적으로 지금 전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앞에서 이가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학부 과정에서 북한의 이과대학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도체 그 무기 재료를 제가 전공을 했었고 자연과학을 전공을 하고 나서 이제 사회과학을 전공하면서 융합학문의 중요성을 좀 새삼스럽게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저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좀 용어 관계에서 좀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들고 나왔고요. 앞으로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은진석 선생님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진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전재선 회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논문으로만 뵙던 그런 분들을 실제로 뵙을 수 있는 좀 뜻깊은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는 원래는 이제 경북대학교를 다니다가 조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호주에서 이제 RMIT 대학교라는 곳에서 학부를 했고 석사와 박사는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국제정치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관심 있는 연구 분야가 아직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이제 이론 쪽을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아직 학계에 대한 경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그 정도가 제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분다 굉장히 좋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페이퍼의 통섭 혹은 통합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데 아마 백그라운드에서도 영향이 좀 있는 것처럼 더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좋은 소개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가연 선생님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화면이 혹시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이렇게 논문 제목은 사실 외생 요인이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제가 이 논문에서 이제 방법론으로 채택한 이론이 이제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외생 요인도 다루고 있지만 행위자 제도 관념을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내생 요인도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행위자 제도 관념의 경로와 상호작용을 분석을 해서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시대에 대한 함의를 이끌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서 규칙성을 좀 발견하려는 시도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조금 연구를 진행 중인 단계라서 최근 비교정치학계에서 논의되는 쟁점을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사례 분석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소개를 하는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사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각국의 대응과 관련한 사회적 규범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국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를 조금 중시하는 규범을 내세워서 대응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체적인 규범이 굉장히
대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 통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백신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사실 재산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비인간 행위자, 그러니까 플랫폼이 출현하면서 소유권을 관리하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소유권을 관리하던 방식이 이제는 과학기술 플랫폼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뭐 국가와 시장의 관계의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도 그 중앙정부 디지털 화폐에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허용하고 그것이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랜 시간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그 국가가 소유를 할 것인가, 그리고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에 대해서 그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기술 자체는 사실 권력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해서 뻗어나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마켓에 진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코인으로 바꿔서 시장으로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중앙 통제 시스템을 약간 파괴하고 분산형으로 만든다는 의의가 있고요. 근데 동시에 이런 그 기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중앙 집권형 체제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도 중국이 국가가 통제를 해서 최고 수준의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데이터를 독점을 하는 건 국가뿐만이 아니라 신흥 IT 기업도 여기 시장을 장악을 해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다는 문제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과학 기술 혁신으로 인한 그 발전을 노동법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제도가 따라잡지를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제도가 기술 혁신에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최근에는 외부 통제를 내부 통제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규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자유주의를 저는 시기별로 나누는데요.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 세계대전 이후에 케인즈 사회자유주의 시대, 그리고 석유파동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이론적인 측면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도주의, 현재의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의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역사에서 관념, 아이디어나 행위자의 역할, 특히 정치적 행위자의 역할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본래는 전쟁이라든지 뭐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외생적 충격이 없는 상태에는 제도가 불연속 평형 상태를 이룬다는 것이 주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외생 요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제도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생 요인이 문화적인 측면, 관습이라든지 비공식 제도, 관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제도, 제가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도 인지와 문화적인 설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달라졌는가, 왜 결과가 달라졌는가를 그 관습이나 문화나 역사적인 맥락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에서 왜 비공식적인 측면 때문에 이 제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는가를 주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역사적인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사건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중요시하고 역사적 맥락의 차원에서 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 의존 중에서
어떻게 사건이 강화되는가를 나타내는 그 약간 이론 모델인데요. ABC 중에서 B가 채택이 되면 B가 계속해서 강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A에서 B로 이어가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A에서 B로 연결이 되고 D가 C를 야기를 하고, 근데 외생유인인 M이 발생을 해서 그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경로가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또 발전시켜서 이제 컬처 시퀀스까지 추가가 된 모델이 있는데요. 이 컬처 시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으려고 하는 자유주의 관념, 관념의 역할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관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로에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유주의의 그 관념을 기준으로 고전적 자유주의, 케인즈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 구분을 해서 외생유인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신기하게도 이렇게 매번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온 전쟁, 세계대전, 그리고 뭐 중동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그 패러다임 속에서 관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근대의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관념이 확산이 될 시점에, 그러니까 볼테르나 루소의 그런 지식인들의 저술을 통해서 대중이 각성이 되고, 그런 각성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확대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렇게 외생요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관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즈 사회적 내재적 자유주의 시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2차 대공황 이후에 보호주의나 민족주의, 파시즘, 나치즘으로 확산이 되는 이념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내재적 자유주의 시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석유 파동이 일어남으로써 개입을 축소를 하고 시장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그 이념적인 측면이 부상을 해서 최근에 그 신자유주의 그 제도로 관리되는 자유주의도 발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지금 연구 단계는 이러한 패턴 속에서 뭔가 규칙성을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서 아직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아직은 연구 중인 내용이라서 이제 행위나 제도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행위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농업 성직자 프랑스 근대의 그 성직자와 귀족과 평민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성직자나 귀족 계층은 사실은 농업 자본가였는데요. 그 영토를 소유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이제 자본을 소유한 농업 자본가 계급이었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평민에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자본가 계급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농업 자본가와 계급 자본가 사이에 이익행위자들을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신구빈법 같은 경우도 노동력이 유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자본가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신구빈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은행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생겼기 때문에 필은행 조례의 것이 생기고 근본 이제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농업자본가의 그 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곡물 수입을 제한하는 곡물법이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콥든 슈발리에 무역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네트워크 외부 효과로 자유무역이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케인즈 사회적 자유주의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네. 이 시기는 이제 산업자본가가 부상을 해서 그 스마트 홀리법이 제정이 된 시기인데요. 이 스마트 홀리법 같은 경우는 평균 관세율을 62% 올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관세 인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1931년에는 사실 그 교역량, 그 전년도 교역량의 3분의 1 정도로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즈 그 보호주의 그 관념에서 조금 보완이 되어서 그 브레튼우즈 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우즈 체제가 설립이 되는데요. 브레튼우즈 체제가 설립이 되면서 그 IMF와 WTO와 가트를 중심으로 한 그 내재적 자유주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기는 사실은 이거는 중동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중동전쟁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고 중동전쟁 이후에 석유위기가 발발을 하면서 이제 개입을 하지 않고자 하는 비개입 담론이 확산이 됐고 시장의 역할이 확대가 되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금환본위 이제가 붕괴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닉슨 쇼크로 인해서 고정환율제뿐만이 아니라 변동환율제가 합법적인 환율 제도로 함께 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은행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 자본가들이 조금 더 부상을 하면서 이게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가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사실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요. 제가 그 논문을 통해서 밝혀낸 바는 사실 G7이라든지 G20가 표준의 재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G20 아래에 있는 FSB가 각 권역별 기구 있지 않습니까? 뭐 BIS, IAIS, IOSC처럼 뭐 보험, 증권, 뭐 회계 이쪽 분야의 권역별 기구와 소통을 해서 이제 표준을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한 다음에는 각 국가와 기관에서 준수를 하도록 집행을 하는 절차로 이어지는데요. 각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실제로 준수를 강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까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고정환율제 그리고 변동환율제의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현재의 기술 혁신이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유주의는 저는 규범으로 통제되는 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패턴을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노력 중에서 그래도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시대별로 부상하는 그 계급이 있고 지금 부상하는 계급은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자본가이다. 근데 이 기술 및 지식 자본가가 기술 및 지식 자본가의 행위는 어떤 것일까를 약간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혁명 당시에 세탁기라든지 청소기 등이 발명이 되면서 여성의 인권신장이 신장이 되고 투표권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실은 그 로봇으로 많은 직장들이 대체가 되면서 여성들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직장들이 파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인권의 해석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발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통신, 생명, 우주공학 등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독점하기 위한 시장 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수당이라든지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이 대두되는 것도 그러한 측면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과학기술 혁신의 제도가 따라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개별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지역 통합체 차원에서 선호하는 거버넌스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강력한 중앙 집권형을 선호를 하고 있고 미국은 분산형을 선호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이동과 관련한 담론 측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흐름을 통제를 하는 규범
이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그리고 애플 같은 글로벌 IT 시장이 IT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앞으로의 시대는 기존에 그렇게 중앙집권형으로 일원화된 이렇게 일체화된 그런 거버넌스가 아니라 이렇게 블록화되고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형태의 거버넌스가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사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는데요. 사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저는 중국식 통제 규범의 화폐, 그러니까 그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고 관리를 쉽게 하게 해주는 그런 규범의 화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민간의 가상화폐나 모바일 결제 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식 자유규범의 화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게 지금은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액 결제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경상거래시 글로벌 차원에서 거액 결제가 가능할 것이냐. 근데 아직은 약간 뭐 민간에서 보조금을 수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수준에서 그렇게 뭐 소액을 주고받는 수준의 수준까지만 지금은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 해킹이라든지 보안의 문제 그리고 뭐 이렇게 기술 호환의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거래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 가상 화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라든지 페이스북 리브라라든지 백드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 가상 화폐가 있는데요. 사실 19세기 후반에도 민간 은행들이 은행권 형태로 발행하는 민간 통화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그 무분별하게 화폐 발행이 돼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사태가 반복이 됐고, 그래서 1907년에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1913년 미국 중앙은행 제도인 연방준비제도인데요. 지금도,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이 기술이 이러한 리스크를 얼마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각 거버넌스의 주체의 그 권력과 시장의 타협점이 어디일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면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토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10분 안에 토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페이퍼 읽어보면서 저하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이 겹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성주의 이론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 제도주의 이쪽에 꽤 관심이 있게 구성주의하고 약간 그 연결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연 선생님이 그런 것도 잘 짚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가버넌스 금융 파트도 이제 제가 많이 연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먼저 그 한 제가 생각하는 장점 한 세 가지 정도, 물론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장점만 말할 수는 있지 않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몇 가지 좀 약간 더 보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파트, 그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로는 이제 이가연 선생님이 발표를 잘 해주셨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썼어요. 이론적으로 담대한 시도 이렇게 audacious attempt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신제도 자유주의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신제도 자유주의는 사회학입니다. 국제정치학이 아니고. 그래서 이가연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오디언스한테, 뭐 코웨인 이런 유가 아니고 사회학에서 말하는 신제도주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맥락에서 이 제도 이제 변화, 크게 뭐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 논문을 통해서 제가 보기로는 두 가지 종류의 이론의 통합 혹은 통섭의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 제도주의하고 구성주의의 통섭, 융합 측면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역사적 제도주의의
구성주의적 진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역사적 제도주의의 구성주의 포획 몰라요. 뭐가 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통섭의 노력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보통 그 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때 그 브루디웨부터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외생적 변수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논문을 오래전에 쓴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가연 선생님은 이제 외생적 변수 플러스 내생 요인 이제 이거를 이제 통합 통섭을 시도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논문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담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 쉽지 않는 작업이죠. 실제로 제가 이따 코멘트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가 보는 장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것도 이렇게 썼어요. 야심적인 경험 연구의 범위. 앰비셔스하다는 이야기죠. 앰비셔스. 왜냐면은 방금도 설명도 들으셨겠지만 이 경험 연구의 범위가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한 경험 연구인데 19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21세기 지금까지 가요. 그래서 2세기에 걸쳐서 2세기에 걸쳐 있는 어찌 보면 거시 역사 분석이죠. 어찌 보면 사회학에서 봐도 이거 약간 올드 패션드예요. 옛날 틸리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저는 틸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장점으로 본 건데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은 저희 회원님들이나 다 아시겠지만 1990년대 이후에 이 사회학도 마찬가지예요. 주류가 굉장히 미시적인 쪽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얼마나 아규먼트가 얼마나 정말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일단은 너무 미시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거시적인 연구가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가연 박사님 이 앰비션 이 굉장히 저는 이제 신선한 노력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생각이고 세 번째는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시의성이 높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제가 보기로는 이제 글로벌 가버넌스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제도라고 보고 이 글로벌 가버넌스의 지속과 변화를 이제 분석하고 있죠. 근데 특히 이제 요새 이제 중국이 말씀도 하셨지만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미중 관계 그다음에 기술력 발전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다이내믹한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그 정당성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신자유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실체는 현재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논문이 굉장히 이제 그 시의적절하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파트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은 이제 이 논문에서 보면은 1992년 제임스 로스너가 제시한 이제 가버넌스 개념을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은 가버넌스라고 하는 게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규칙 시스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제임스 로스너라는 사람 굉장한 학자예요. 굉장한 학자인데 이분이 제 생각에 2010년 뭐 이 무렵에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분이 책이 두껍다 보니까 아무도 잘 잊혀지고 있어요. 굉장한 책들이 잊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로스너를 이렇게 끌어내셔서 가버넌스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임스 로스너 교수 얼굴도 생각나고 그래서 훌륭한 논문 이론적인 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좀 몇 개 말씀드리면 한 서너 가지인데요. 이 코멘트의 핵심이라고 서너 가지가 다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이 논문에서 하시겠다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약간 불충분하게 됐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걸 이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핵심 이슈나 그 쟁점이 약간 불명확한 게 있다라는 게첫 번째인데, 그건 어떤 말이냐면은 발표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서론 그 3쪽에 보면 이제 이 연구의 핵심이라는 게 예, 앞으로 규범으로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거를 역사적으로 논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목적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서론에. 근데 이에 대한 논거가 뒷파트에는 방금 발표하신 것처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중심이 돼서 분석이 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파트를 조금 나중에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파트에서 아마 그 구성주의 논거, 특히 내생 요인을 말씀하실 때는 구성주의 논거를 마음에 두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데 현재도 구성주의 논의 자체가 기존의 논의를 굉장히 잘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에 약간 욕심을 낸다면 이 기존의 논의도 물론 정리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그 제도주의하고 좀 엮어서 약간 더 그 샤프한 이론적인 접점을 찾아가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규범을 위한 통치, 이거는 굉장히 새롭게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코나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하는 게 규범에 의한 통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규범에 의한 통치가 가령 글로벌 가버넌스 혹은 기존의 이론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약간 보강해 주시면, 뭐 구성주의자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맨날 한 몇십 년 동안 이야기 해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새로운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통섭의 완결성을 약간 더 제고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논문이 역사 제도주의하고 구성주의, 그다음 내생 요인과 외생 요인 이 두 가지 통섭을 현재로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두 가지 이론이 그 두 가지 측면에서의 통섭이 어떠한 접점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지 정도는 잘 그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통섭이 그 애널리티컬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가 역사적 제도주의하고 구성주의가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이론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외생 요인하고 내생 요인이 어떤 조건에서 외생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이며 내생 요인이란 건 어떤 조건에서 더 많은 제도적인 비공식이란 게 어떤 식으로 더 공식화가 되는 루트는 무엇일까, 이런 걸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경험 연구가 아까 말씀드렸 굉장히 거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기별 제가 이제 논문에서 읽은 바로는 시기별 제도적인 특징은 굉장히 잘 잡아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도가 실제 변화했을 때에 대한 분석은 약간 아직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논문의 핵심이 제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이 파트를 약간 더 심층적으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짧아요. 짧으면서 굉장히 안 중요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전반적으로 그 이가연 선생님 글이 좀 그 문장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좀 단문으로 연결하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글이 원래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려운데 글이 길면 좀 가독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단문으로 연결시키는 거를 저도 연습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조금 신경 쓰시면서 논문을 쓰시면 그 내용 좋은 내용을 전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 코멘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플로어에서 혹시 그 우리 이가연 선생님한테 질문이 좀 있으시면 제가 한 두 개 뭐 이 정도 받고 두세 개 혹시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고, 그다음 이가연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돌려서 최후의 진술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정성일 선생님 맞습니다. 장성일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성일입니다. 예. 저도 이영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의 이 세계에 걸친 엄청난 방대한 시기를 이렇게 분석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페이퍼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들으면서 야, 200년의 시간을 이렇게 15분 만에 가는구나. 너무 재밌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긴 시기를 그 분석한 연구들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그렇게 연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채널들에서 이제 통과가 되려면 조금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전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젊은 학자들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학계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역사적 맥락을 보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그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봤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들으면서 약간 궁금했던 점은 선생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금융 거버넌스를 비롯해서 많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에는 강대국 정치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 페이퍼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발표를 들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그 강대국 정치의 역할이 어떻게 그 새로운 거버넌스의 출현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여기에 기여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발표를 통해서는 제가 좀 들 수가 없어서 혹시 이제 페이퍼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예, 규범을 이제 국제화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구성주의 시각에서도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국가가 그 자신의 국가가 밀고 있는 특정한 규범을 국제화 그리고 제도화 시키려는 이유가 그 안에는 현실주의적 목적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 규범이 어떻게 확산되고 수용되고 국제화되고 제도화되는지 그 부분은 충분히 구성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게 페이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면 이제 참고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석희 선생님. 한 분만 더 혹시 코멘트나 질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도 예, 안 하시면 예, 예. 네, 간단한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굉장히 흥미롭고 함의가 많은 연구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에 지금 미중이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서요. 그 관념의 요소를 강조하셨는데 관념 생산자 또는 규범 생산자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서구와 다른 중국만의 어떤 독자적인 관념적인 그 생산의 지적 풀이랄까 이런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저 이가연 선생님께서 전부 저 이제 코멘트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답하실 필요는 꼭 있지는 않고요. 선생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는 생각하신 거 우리 저희가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용욱 교수님의 그 코멘트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반영을 잘해서 논문을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일 박사님의 그 코멘트 믿고 패권의 측면에서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안에 그 영국 패권이라든지 미국 패권이라든지 그러한 요소들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깊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주의적인 측면의 분석은 그렇게 패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구성적인 측면에서 그 제도의 역할이 무엇이고 규범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조금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패권의 역할보다는 제도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약간 브레튼 우드 체제는 사실은 미국의 주도로 설립된 체제이기 구축이 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패권의 역할이 또 들어가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중 경쟁의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규범 생산자의 측면에서 중국만의 독자적인 그런 풀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발 협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서구 중심의 개발 협력 같은 경우는 뭔가 구속성 비구속성이라든지 뭔가 조건이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구속으로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제도의 역할이나 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치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제도라든지 뭐 거버넌스 측면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그 비즈니스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세안 같은 경우도 아세안의 그 복합적인 그 정치적인 그 내부 상황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일종의 규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단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고요. 혹시 이가연 선생님한테 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이렇게 들으셔서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저희 발표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강채연 선생님께 한 15분 정도 발표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이정철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이후에 그 비핵화 국면에서 북한이 평화번영 정책을 부활시킨 예전의 평화번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2000년대 중반부터 그 북한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사실상 이 논문을 제가 구상을 하게 된 이유는 평화번영 정책이라든가 평화경제라든가 평화라고 하는 대북 정책의 그런 중심 틀 속에서 북한의 그 목소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텍스트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서 남북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서 사실은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사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 연구를 제가 하게 됐고요. 또 관련해서 좀 보니까 북한 매체들을 가지고 그 매체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떠한 메시지라든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대내외 전략적인 문제들을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연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 연구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구의 그 데이터로서는 대남 선전 매체 주요 그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하고 통일신보 두 매체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3년간 기사들을 기사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사 속에 우리 민족끼리의 홈페이지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홈페이지 속에 이제 여러 카테고리가 있지만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뭐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조선신보라든가 이렇게 독자적인 매체들의 여러 중요한 그 소식들을 그대로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가 독립적으로 재생산해내는 기사. 기사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 데이터들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추이들을 좀 보려고 했었고요. 그걸 통일신보와 함께 대남선전 매체를 보고 이 매체들에서 이제
평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 그리고 번영이라고 하는 평화와 번영 관계에서 그 위계 관계가 이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던 주요 4대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평양 회담, 하노이 회담, 이 하노이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 전략적인 그 선택의 방법론적인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죠. 뭐 주기 혹은 시기, 이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주기나 시기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노선이라든가 방향들을 암시하거나 또는 표출시키고 노출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기별로 주기별로 좀 보자라고 했었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의 지금까지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그 통일정책의 흐름세를 비교 차원에서 비중이라든가 그리고 시기별로 각 변화하는 그런 패턴들을 좀 비교를 해보자라고 해서 노동신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기사 전체, 그리고 한국은 이제 한 54개 언론사 보니까 한 5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국 언론진흥공단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 경제지, 전문지 다 포함을 해서 54개 언론사가 1990년대 이후에 동일한 그 용어상에서 어떻게 그 흠세를 보이고 있었는지, 김정은 정권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려고 했던 그 흐름세로 아마 너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그 우리 민족끼리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족끼리가 2003년도에 그 일단 발족이 됐는데 대남 정책과 관련되는 그 메시지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2010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때로 2018년까지만 해도 기사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혁명이라 뭐 상식, 일반 상식, 뭐 역사, 뭐 상식, 뭐 이런 몇 가지 카테고리에 한해서만 그냥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2018년에도 정말 최소한도의 기사만 실렸고요. 2019년부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관련된 기사, 대남 대외 정책과 관련된 기사들은 2019년부터 이제 증가를 해서 2020년까지 이제 거의 7천 건 이상의 기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거죠. 대남 정책과 관련된, 대남 정책도 이제 여러 가지가 뭐 물론 많겠죠. 대남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정치 현안을 다루는 기사들도 있고, 그래 대외 관계, 그리고 그 단순한 대남 정책의 일환으로서 다루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북한의 국내 정책들을 대남 정책의 차원에서 비교 차원에서 또 다루는 그 기사들도 있고. 그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기사들을 선별을 해서 보니까 저희가 우리 민족끼리가 한 356건이 되고요. 통일신보는 333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그 4대 정상회담 주기별로 이제 그 평화 번영의 위기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봤었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으로 봤더니 분명하게 2018년 그 비핵화 정상회담의 정말 그 봄이 흐르던 그 시절에 그 시기에는 평화 번영 뭐 이러한 메시지들이 주로 상위 그 15위, 상위 빈도수 15위 그 순위에 다 그 앞으로 나와 있었고, 이 2주기에 들어서면서 상위 순위, 지금 여기 상위 빈도수 15개 용어에 한해서만 지금 표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판문점 회담이나 싱가포르 4개 회담이 다 이제 평화 번영을 먼저 강조를 하면서도, 이게 이제 관련되는 협력, 화해, 교류, 이런 용어들이 앞선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상위 빈도수 한 100개 용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강성 용어들,
뭐 예전에 북한이 얘기하던 뭐 적대 관계, 적대적 용어라고 하는 용어들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주기에 가면서 또 결국은 번영이라는 용어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번영이라는 용어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 판문점 회담은 하노이 회담하고 좀 겹치는 일주기에서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평양회담 이주기를 빼고 나면 이제 번영이라는 단어가 상위 100개 단어 순위에서도 거의 다 빠져버리면서도 이제 교류 협력과 관련되는 용어들은 다 상위 50 순위 그 앞선에서 다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기사들 자체가 선언이라든가 회담과 관련되는 그 이행에 관련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도 어떠한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남겨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모든 회담들의 일수기에는 일수 그시각 시기별로 이제 나오는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평화는 무조건 다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양회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 앞서서 보이긴 하지만 이주기 그각 시기별로 가서는 미국에 대한 그 언급이 가장 그 빈도수가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그 뒤로 이제 그 민족이라든가 평화가 언급이 되면서도 또 협력에 대해서는 상위 한 50순위 이전까지는 계속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급히 그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 후순위에서 삼가하고 있는 이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일신보는 이와 좀 다른 게뭐그 주기 일주기에서는 다 이제 평화 번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주기에서는 이제 평화는 얘기하면서 번영에 대해서는 다그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면서도 협력과 그 계속 교류를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통일신보에서는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주기에 들어서 통합이나 단합이나 그리고 뭐 교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용어들이 선순위를 차지를 하면서 우리 민족비라 좀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민족들은 좀 강력하게 좀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대남 대외 정책에 그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도 개선, 관계 개선,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2010년까지 강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통일신보는 단순한 한국이 남북 간 차원에서 뭐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고 단합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2020년까지 쭉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상위 빈도수 100개 용어까지는 남북 관계에서 2020년에는 남북 관계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 이행과 관련되는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반면 이제 그 비핵화 회담과 관련되는 그런 용어들은 상위 100개 그 용어 순위에서도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대단히 북한 매체들이 그와 관련되는 좀 강성 용어들은 좀 회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민족끼리와 통일신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게 우리 민족끼리도 그렇고 통일신보도 그렇고 대남 관련 기사들을 많이 싣는과 동시에 그 매체들에서 이제 북한 관련 소식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제 평화나 또 번영이나 평화 번영이나 평화 통일에 한해서 국내 기사들과 대남 기사들과 이게 이 차이를 또 이게 봤을 때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평화에 대해서는 분명 대남 관련 그 우리 민족끼리죠. 대남 관련 기사들에서 엄청 많이 등장하는 대신 국내 기사들에서는 이 번영보다는 좀 적게 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적게 등장하고 있고요. 오히려 국내 기사들에서는 2019년에 번영에 대한 언급이 좀더 많았고, 2020년에는 국내 기사들에서 이제 평화 번영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오히려 평화 통일은 강조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남 기사들에서는 대남 기사들은 평화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 정권에서 평화보는 정책과 이제 김정은 정권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보는 정책을 비교를 하는 차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그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고 하는 뭐 그 조국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이에 대한 언급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죠. 근데 한국 매체들에서 이제 한국 언론들에서 언급 수위를 보면 90년 동구권이 붕괴되고 나서 남북이 그 남북 합의서 그 남북 간 그 협력에 관한 그 합의서가 채택되던 이 90년대에 이 언급이 한국 언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줄어들죠. 북한도 역시 지금 이 시기 기사는 제가 지금 종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봤지만 분명하게 같이 줄어들었을 것 같고요. 2000년대 이때부터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지금 그죠?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대북 정책을 그 펴던 시기라서 평화 보는 정책이 이때 이제 부활을 하던 시기죠. 출발을 하던 시기죠. 남북 간 관계에서 줄어드는 관계를 보여주는데 2012년 김정은 정권에서 이 흐름세도 역시 북한의 노동신문과 동일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더라. 특히나 14년까지는 북한이 매체들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조국통일 그 3대 원칙을 유훈으로서 계속 홍보를 하던 시기였고 그러다 갑자기 2014년 1월 1일부터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1월 1일 신년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한국에서도 이 3대 원칙에 대한 언급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2015년에 들어서 2015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남북관계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다시 중하기 시작을 하는데 흐름세를 보면 2018년에 이제 비핵화 회담과 함께 줄어드는 이 흐름세는 동일하더라. 언급하는 추이가. 그러면 이제 2000년 중반부터 북한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조국평화통일 3대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언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나왔던 통일 원칙이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자주통일과 평화통일. 그리고 나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평화통일과 평화번영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통일 그 원칙에 있어서 대남 관계에 있어서 평화통일과 평화번영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자주통일과 평화통일, 평화번영의 관계를 그 지금 노동신문에서 이제 살펴본 거죠. 봤더니 분명하게 김정은 정권에서는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언급이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이 2018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리고 평화 번영 통일이 이제 판문점 회담 그 선언이 나오고 나서 2018년 나오고 나서 이제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은 쑥 들어가고 예,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한 당연한 결과겠죠. 이 한국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그 1990년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 북한은 조선반도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언급 추이를 봤더니 역시 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면서 이제 2000년대, 2003년, 4년, 5년 이 기점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바뀌어가는 이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 바뀌어가는 이 추이를 보면 서서히 바뀌어가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북한은 급격하게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죠. 조선반도 평화 통일보다는 조선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2018년에 바뀌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면 평화 번영과 평화 통일 간의 관계를 보면 한국의 언론에서는 2012년부터죠. 북한보다 오히려
비중의 차이로 봤을 때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평화통일, 평화번영에 비해서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화통일에 비해서는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비율적으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만큼 이 평화 김정은 정권에서 평화번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라는 거기 우리가 조금은 기대, 어떻게 보면 기대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비핵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2월이죠.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도 여전히 북한은 평화 번영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올해 5월까지 이제 노동신문이나 우리민족기 통일신보를 기사를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비핵화회담에서 실패했던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그 기억들, 기사들, 용어들, 그리고 적대관계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극히 좀 언급을 자제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도 더더욱 상당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더 지금 축소되고 있고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2021년 현재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한국 매체들보다는 북한이 평화번영이나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의 비중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지금 어떠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정은 좀 더 이제 결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일 정권에서 평화번영 정책 그 참여정부 평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 평화번영 정책과 함께 그때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자주통일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평화번영 정책의 내용으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뭐냐? 남북교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의 차원에서 평화번영 정책이 일단은 출발을 했고 김정은 정권에서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뭐냐? 아니다. 우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남북관계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자주통일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지만 남북관계 대전환은 아직 품고 있는 그들이 그 말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놓치지 않고 있는 끈 남북관계 대전환을 굉장히 목마름에 어떠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통일 정책이나 평화번영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평화번영 정책을 제가 들여다봤던 얘기는 뭔가면 그러면 국책 연구기관들에서 정책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려서 봤더니 굉장히 그 큰 범위 내에서 남북 교류 협력 정책들을 분야별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목소리를 우리가 추출을 하고 북한의 그 이야기를 그 속생각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전략을 평가하고 전략을 우리가 그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은 진행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발전적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부분도 이 연구의 그 추진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좀 북한이 전략적 선택 그리고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이런 기대하고 있는 이런 시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이런 부분들을 북한의 메시지를 좀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좀 세부적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미있는 발표였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제가 바로 토론 선생님께 저희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정철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선생님 저기 마이크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네, 강 박사님 글 잘 읽었고요. 아주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논문의 주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주통일,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북한이 강조해온 것이 2018년 이후에 평화 번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북한이 뭔가를 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19년, 20년, 21년 현재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 또는 교착 상태에 있지만 북한의 평화 번영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그 태도는 유지되고 있다. 부분적 압박을 가해서 뭐 남북 관계의 긴장은 좀 있지만 어쨌든 그 대전략의 변화는 유지되고 있다. 큰 주제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이제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주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주통일, 평화통일이 어떤 함의를 갖느냐, 평화번영은 어떤 함의를 갖느냐가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그 미묘한 차이가 뭐지라는 게좀 전달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분석하실 때 보면 안정과 통일을 대립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통일, 평화통일 그런 안정이고 평화 번영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뭐 요런 게 관계가 좀 분명하게 프레임으로 앞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언뜻 요즘 많은 생각들은 2015년 또는 18년 이후에 북한의 대전환을 북한이 원 코리아 정책에서 투 코리아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강 박사님께서 안정과 통일을 대비시킨다면 사실은 안정은 투 코리아 쪽일 거고 통일은 이제 원 코리아 쪽이겠죠. 뭐 이런 개념까지 지금 포함해서 강 박사님께서 이 전체 프레임을 주장을 구성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걸 좀 분명하게 해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방법과 관련한 건데, 저는 그 워드클라우드 방법을 쓰셔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연구가 사실은 이 정량적 분석이 갖는 한계가 많아가지고, 저는 북한 연구의 정량 분석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의 방법론 가지고는 에비던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방법, 정량 분석의 여러 방법을 교차해서 보여줘서 그 여러 방법이 다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설득력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드클라우드 분석 거의 범위를 좀 넓히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큰 틀을 두시고 어차피 데이터는 다 확보하셨으니까 텍스트 마이닝 중에 워드 클라우드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분석이 있고 또 토픽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성 분석이 있고 저는 텍스트 마이닝으로 워드 클라우드 외에 한 너댓 개의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 너댓 개 방법을 다 한번 돌려가지고 그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면 조금 더 이제 강 박사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드 클라우드 외에 다른 것도 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할때 저희가 사실은 북한 쪽은 이
단어 사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쓰는 일상 단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를 북한어를 가지고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 쓰는 프로그램 그대로 돌리면 조금씩 조금씩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강 박사님 분석에서 보면 번영을 한 단어로 보시는 경우도 있고 평화 번영을 한 단어로 보시는 경우도 있고 통일을 한 단어로 보기도 하고 자주 통일을 한 단어로 보기도 하고 또는 평화 번영 아니 자주 통일과 평화 통일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평화 통일과 평화 번영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단어의 설정을 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워드클라우드 분석할 때 한 단어가 두 번, 세 번 잡히기도 하고 또는 이 조합이 달라져 가지고 의미가 다른 분석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민족끼리와 통일신보와 그 노동신문을 보셨다 했는데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노동신문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 사실은 그 세 개 중에 우리가 분석할 때는 노동신문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약간 이제 일종의 대남 뭐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중요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노동신문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만 가지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민족끼리에서도 기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가능하면 워드클라우드나 텍스트 마이닝은 전문 분석을 해주는 게 좋은데 기사를 선별 과정에 저희 주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를 밝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문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노동신문의 전문 분석은 그대로 돌려도 저희가 선정한 단어들을 가지고 관계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선별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시기 구분을 하셨는데요. 1시기와 2시기가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개가 있잖아요. 싱가포르 회담기, 뭐 판문점 회담, 하노이 회담 이렇게 있는데 하노이 회담의 1기가 판문점 회담 2기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그렇게 해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네트워크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기사들이 다른 영역에 가가지고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기사가 한쪽은 민족을 강조하고 한쪽은 뭐 미국을 강조하고 이렇게 이제 분석되는 거니까 독자들 중에는 그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저는 뭐 이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주는 거고요. 특히 북한이 8차 당대회 이후에 지금 이제 투코리아 정책으로 가는 거냐라는 개념이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강 박사님이 의미하는 평화 번영 정책의 임플리케이션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천 선생님. 제가 그 듣기로 토론이 한 다섯 개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말씀 좀 해주셨고요. 개념을 이제 정의, 그다음에 그 강 선생님 주요 주장에 대한 함의를 약간 분명히 하시는 거 말씀하셨고, 그다음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해주셨고. 네, 분석 자료에 대해서 선별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랜덤 셀렉션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시기 분석 이렇게 한 다섯 가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코멘트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토론에 대한 간단한
나머지 선생님들한테 질문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약간 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플로어에서 저기 강채현 선생님께 커멘트라든가 혹은 질문이 있으시면 뭐 한두 가지 정도, 저희 시간상에 굉장히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상 한두 가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강채현 선생님께서 모아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영 선생님 혹시 코멘트라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지정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 건데, 네, 그 저는 이제 그 한국 언론 가지고 이 텍스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이제 그 북한 매체 말고 한국 매체 분석하실 때는 이 보수 언론과 이제 진보 언론에서 그 스펙트럼 아이덤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슬랙, 그러니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중앙지 위주로 이제 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한 가지 그 제가 이제 질문은 지금 이제 그 뭐 얼핏 드는 생각인데, 아 이런 그 단어를 가지고 단어 빈도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뭐도 좋지만 혹시 그 뭐 예를 들면 노동신문의 비주얼 이미지 같은 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김정은 옆에 예를 들어서 뭐 군부가 있는지, 뭐 얘는 경제통이 뭐 있는지, 뭐 그런 이미지, 약간 호전적인 이미지인지, 아니면 그런 그 비주얼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뭐 대남에 대한,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무슨 어떤 위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투사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 아까 그 평화 뭐 번영 이런 이미지를 조금 더 그 강조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또 분석이 있는지, 저 연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여러 가지 것을 같이 그 컨텍스트를 좀 보여주면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장기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강채현 선생님께서 다 모아서 혹시 이 중에서 그 대답하실 수 있는 거, 대답하시고 싶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자도 저도 이게 시기라든가 주기 이런 부분들에서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한국 언론과 그 노동신문에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파격하고 있는 게 확실한 전략이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것은 투코리아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오히려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저도 2019년도에 제가 그 정책 연구를 한 가지 하면서 아,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주변국 보니까 이런 걸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놓치고 있다. 이런 법률 수정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이 한국 우리 남쪽 우리 그 남조선 우리 인민들은 따뜻하게 맞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금강산 저게 철거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사실상의 바람인데, 그 지속성을 아직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지금 마음을 조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어른 굉장히 침체기 형태를, 보티기 형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 들었고요. 그 기본적인 것은 제가 대남 그 우리 민족끼리나 통일신보의 기사를 선별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대체적으로 우리 민족끼리나 통일신보의, 통일신보는 좀 덜하지만 우리 민족끼리 대부분의 기자들은 보수 집단을 열심히 그 이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헐트는 은어, 아주 그 은어들, 우리 처음 듣는 은어들을 가지고 보수 집단들을 계속 그 공격하는 이런 기사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사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사들을 다 빼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70%가 그런 기사들이더라고요. 그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그 기사들도 좀 줄면서 국내 기사들을 많이 그 자립 정책 그 회담 실패하고 뭐 정면 돌파 좀 걸음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들을 선별을 해서 뺄 수밖에 없었고, 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4대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대남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틀만 우리가 지금 밖으로 내보내는 메시지를 이제 관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끼리 통일신보를 가지고 텍스트,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추후 연구에서는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위 용어들이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토핑 모델링, 예, 토핑 모델링을 통해가지고 하는 분석은 다음 연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면 현재 보이는 1차적인 이미지 속에서 북한이 지금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평화보는 자주통일과 김정일 때는 분명하게 평화보는 정책을 얘기하면서 거기 세트로 나오는 것이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이었었거든요. 이것은 분명하게 통일을 의미하는 부분. 대신 남북관계 교류가 필요하다. 경제교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교류를 한다라고 했지만 김정은 정권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은 유훈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자기 독자적인 정권의 그런 정책상의 얘기를 하지 않고 유훈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남북관계 대전환을 얘기하면서부터는 이것이 평화본영적으로 돌기 완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노동신문은 저게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빈도수만 해당 그 자주통일과 평화통일, 평화통일과 그 자주통일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그래서 자주통일, 평화통일, 평화번영을 따로 그 영어만 분리를 시켜서 빈도수 그 통계를 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자주통일 평화번영이 아니고 이제는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통일 정책을 얘기하면서 있어서도 평화통일 아니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봤었고요. 말씀하신 그런 교차 분석 방법 그런 것들은 좀 더 제가 심화시켜서 재미있는 그런 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연구가 이제 작년에 한번 나온 게 있었거든요. 경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지지도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 분명 현지지도의 경관이 달라지는 것이 김정은 때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 경관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계속 내려다보는 보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뭐냐면 내가 해놓은 것, 내가 성과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경관에 싣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재미있는 연구들이고요. 아주 이 연구에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포함시키면 조금 너무 조잡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제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별도로 분리시켜서 하면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세션도 굉장히 잘 마쳤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저희가 한 30분 남았는데요. 우리 은진석 선생님 발표한 15분 듣고 김상배 선생님 오셨는데 김상배 선생님께서 또 이제 토론해 주시고 10분 미만으로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질의 받고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 선생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진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약간의 사심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15년부터 이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상배 교수님 논문을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이 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인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또 한번 직접 뵐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내용이 약간 뭐 부실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 미리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요. 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힘의 균형 이론에 대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적 소고라는 제목으로 해서 다소 도발적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관계주의적 국제관계 이론을 향하여라는 것을 한번 부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 발표를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연구의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케네스 왈츠는 힘의 균형이라는 것을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균형의 붕괴로 끝이 났고 그런 점을 볼 때 이제 이 이론이 설명과 또 예측 부분에 있어서 좀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균형 힘의 균형 이론에 내재된 한계가 역량의 분포라고 말하는 이 어떤 권력에 대한 개체 중심적 관점이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번 보완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어떤 접근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 그것이 이제 연구 주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힘의 균형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연구의 어떤 저의 이런 주제를 이루는 질문이 되고 이것을 한번 관계 중심적 시각에서 해석해 보자.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 중심적 시각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뭐 번역의 사회학 이라고도 불리는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한번 활용해보자 라는 것이 연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의 중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우리가 균형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사실은 이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위계와 함께 이 관계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어떤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또 한편으로 이제 이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두 개의 객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선형적 개념이 아니고 이 행위자라는 행위자가 사실 구조적인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공간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은 대표적으로 국가가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이게 이제 행위자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이것이 국가라는 공간과 중첩되는 형태로 존재하면서 국가와 경쟁도 벌일 수 있다. 라는 이런 한번 주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들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이제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의무 통과 지점 개념 그리고 기입 개념을 통해서 한번 관찰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가서 이제 이 균형이 어떤 의미에서 관계의 한 하위 개념이고 또 이 관계가 여러 가지 사물들 혹 그리고 인간들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어떤 공간 행위자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또 이런 공간들이 국가와 함께 경합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런 균형이 단순히 어떤 왈츠가 말했던 이런 군사력의 영역에 한정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균형의 형성에 참여하는 국가 행위자, 인간 행위자 또 비인간 비국가 행위자들이 분석에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문제의식들을 좀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제 이번에 쓴 원고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2장은 선행 연구를 겸해서 힘의 균형 이론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힘의 균형 이론은 세 가지 형태의 어떤 접근을 즉 이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접근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케네스 왈츠를 중심으로 한 힘의 균형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생존에 대한 욕구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 이러한 균형을 취하는 전략으로 두 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내적 균형. 이제 이 국가가 국내에 있는 자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이제 그 동원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전략을 모방해서 어떤 개체로서의 국가가 강대해지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내적 균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외부와 연대해서 이 적대적 국가를 견제하는 어떤 세력 균형적 개념을 갖고 있는 외적 균형 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균형은 이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이 함께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고 월체에 따르면 이런 균형이 역사와 문화를 막론하고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것은 깨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시된 것이 바로 균형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균형이 법칙이다라는 관점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균형이란 것은 사실은 어떤 전략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균형이 평화의 필수적 조건이 아니다. 균형이 평화의 필수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균형 외에 다른 현상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것이 평화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주장을 놨는데요. 이러한 주장들이 이제 어떤 위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패권 안정 이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론들이 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론은 이제 균형 이론인데요. 이거는 균형을 어떤 균형이나 어떤 위계를 촉발하는 배경 또는 요인 혹은 그런 수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접근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들은 주로 스티븐 왈트의 위협의 균형 이론이라든지 랜달 슈웰러의 이계 균형 또는 뭐 실천적 전회에서 나오는 어떤 실천의 균형 뭐 이런 개념들처럼 위협이나 이익 또 문화적 배경과 같은 것들을 균형 촉발의 변수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또 이런 접근들은 국내 여러 가지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려고 이제 시도하는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슈웰러 같은 경우는 뭐 엘리트의 어떤 단합 정도 혹은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떤 균형을 촉발시키는 배경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이런 접근은 균형을 이루는 수단의 변화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원래 힘의 균형 이론은 이제 좀 군사적인 부분에 좀 치우친 경향이 있었는데 연성 균형 같은 이런 개념들은 어떤 경제적 부분이나 담론, 제도 이런 것들을 어떤 균형 형성의 수단으로서 제시함으로써 힘의 균형 이론의 여러 가지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 이러한 접근들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런 접근들은 월츠가 취하고 있는 힘의 균형 이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들은 앞에서 본 접근들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추가해서 기존 이론의 논지를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접근들이 결과적으로 힘의 균형 이론이 취하고 있는 개체 중심적인 어떤 국가 중심적인 접근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 의도와 역량 같은 부분은 국가의 이러한 접근들은 이제 의도와 역량을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의도와 역량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는 국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역량은 단순히 뭐 GMP라든지 GMP, GP, 뭐 군비 뭐 이런 것들을 어떤을 가지고 국력을 이렇게 측정했을 때 그것이 과연 진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100%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제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요즘 최근 국제정치는 코비드19나 또 테러리즘과 같은 비국가적 요인들이 많이 이렇게 부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런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모두 아주 효과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힘의 균형 이론이 가진 근본적인 부분 이것이 어떤 베스트팔렌 체제로 대표되는 유럽의 경험을 반영한 어떤 이론으로서의 성격이 과연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모두 섭렵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다른 어떤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대안들을 3장에서 한번 모색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관계 중심적 접근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과 위계는 사실 관계의 문제이고 이 관계는 역량과 의도가 표출된 결과물이죠. 우열 관계, 교착 관계 이것들은 권력이 동원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관찰이 어려운 이 권력의 문제를 그 결과물로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이런 주장을 제가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분석의 중심에 놓았을 때 기존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자원이나 어떤 보유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이해했던 권력이나
또는 이제 그 안에 속하는 요소들로 봤던 비인간적인 것들, 또 비국가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분석에 포함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장점이 있다고 이제 저는 보았고, 이것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이런 힘의 균형 이론의 어떤 보완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한번 활용해 보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념들은 어떤 시간 관계상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면이나 이렇게 화면으로 대신을 해드리겠고요. 또 이 부분은 뭐 이미 앞서 많은 이런 그 분들께서 충분히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고 논의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으로 지면을 빌려서 설명을 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힘의 균형 이론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가진 생존에 대한 욕구에 대한 이 힘의 균형 이론의 해석입니다. 사실 생존은 국가의 생존, 어떤 인간의 생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국가라는 것은 해체가 되더라도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계속 거기에 있게 됩니다. 국가는 망해도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도 사실 나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특정한 형태가 붕괴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성했던 어떤 요소들은 사실은 어딘가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생존은 이런 행위하는 구조인 국가가 또는 어떤 인간이 어떤 형태적인 것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이 생존에 대한 욕구는 어떤 특정한 개체의 구조적, 내적 구조적 형태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고요. 이제 이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라는 어떤 이 행위소가 국가 내부의 어떤 행위소들, 그리고 국가 외부의 어떤 국가 행위소들, 그리고 이 국가 대 국가 관계를 구성하는 행위소들 간의 탈국가적인 관계, 이것들을 번역하는 문제로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았고, 이제 균형의 붕괴와 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이 균형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의무통과지점, 즉 상대의 번역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의 번역을 일방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것은 어떤 사건이나 객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의무통과지점이 수립되어 있는 이 상태는 상대에 대비해서 내가 위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핵균형과 같이 어떠한 의무통과지점이 공동점유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균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붕괴했다라는 것은 그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의무통과지점들 중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기 시작해가지고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해체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해석이고, 또 이제 이 균형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어떤 기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인데요. 번역 단계에까지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견이 존재하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기입이라는 활동은 그때까지 있었던 번역의 과정을 최종으로는 이제 기호적인 형태로 이제 각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각인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없는 어떤 저변에 있었던 것들을 표면상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입들은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국가들 사이의 조약이나 협정,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기입이라고 이제 어떤 해석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또 위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도 된다. 그 조약 내에 있는 어떤 조문의 불평등성이나 조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런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균형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 보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된 해석의 결과를 저는 이제 작은 두 개의 미니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국과 소련의 붕괴 사례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크게 이제 군사적 관계, 군비 경쟁으로 나타나는 군사적 관계와 또 뭐 동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곡물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특히 군사적 영역에서 핵 관련 이제 협정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 사실 미국과 소련의 붕괴가 군사적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붕괴 직전까지도 미국과 소련의 균형은 핵무기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균형의 붕괴는 소련과 소련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 러시아와 그 주변국 사이에 어떤 경제적 미개관계가 흔들리게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 미국은 이 과정에서 스타워즈 프로젝트라든지 또 이 무자히덴을 지원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교착 상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소련 내부를 구성하고 있던 경제적 공간이 해체되는 것을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해체된 어떤 소련의 내부적 위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거시적 차원에서의 균형의 붕괴가 기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알마아타 조약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번 그 접근을 해보았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이 동북아시아입니다. 동북아시아는 이제 서구와는 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어떤 공간인데요. 이 한국과 일본은 이전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미국이 위계를 갖고 있는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관계 공간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경제적 공간, 특히 경제적 공간이 중국에 의해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여러 가지 뭐 사드 문제로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경제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균형 전략을 취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결과를 한국과 일본이 있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있고 또 미국이 있는데, 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들 간의 경쟁,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공간과 경제적 공간이 서로 경합을 이룬 결과 경제적인 차원이 우위를 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조금 허술하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균형은 이런 군비나 GDP 같은 양적 지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가의 문제고, 또 두 번째로 균형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며 균형과 위계는 세력 차원에서의 균형과 내부적 차원에서의 위계로 공존할 수가 있고, 이러한 위계의 붕괴가 균형의 붕괴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런 국제 정치는 따라서 어떤 위계와 균형이 어떤 필연적 결과물이 필연적 결과가 이제 상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위계와 균형이 순환해서 만들어진 어떤 비확정적인 결과물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결론이 되겠고요. 국가는 이제 행위하는 구조이고, 김상배 교수님의 어떤 용어를 빌리자면 이 국제 정치는 망제 정치이며, 따라서 이러한 망제 정치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국가의 지위를 보유했던 공간들이 행위자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그 미국과 중국이 한창 대립을 이제 시작하려는 어떤 부시 정권, 클린턴 정권 시기에 있었던 테러 사건이라든지 뭐 그 이후에 있었던 테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행동들을 제약했던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비국가를 하나의 어떤 행위자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점에서 그러면 이걸 모두 종합하면 우리가 그간에서는 이제 이 균형을 강대국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현상으로 보아왔는데, 사실은 이러한 강대국 간의 관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들, 특히 어떤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 또 약소국, 그 외에 여러 가지 비국가적인 요인들을 과연 분석해서 배제할 수가 있는가. 이들을 포용했을 때 보다 좀 더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 연구가 또 제시하는 추가적인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다음 연구를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뭐 이렇게 준비가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조금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 기본은 텍스트가 된 그 라클라우 워크 엔트 이야기를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재미있으면서도 좀 어렵게 읽었는데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우리 은진석 선생님의
아이돌이실 것 같은 우리 김상규 선생님께 저희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고, 예, 논문 잘 읽었고, 예,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읽었고요. 또 이거 다른 기회에도 또 은 박사님의 논문으로 추정되는, 추정이라기보다는 확신되는 뭐 논문을 읽을 기회도 있었는데, 하시고 있는 작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오늘 뭐 코멘트도 뭐 비판이라기보단 응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응원하기에도 좀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조만간 좀 뵀으면 좋겠어요. 좀 뵀으면 좋겠어서 또 뭐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오늘 또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굉장히 좀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국내 국제정치학회에 이론 논문들이 별로 없거든요. 순수 이론에 대한 천착으로 한 논문들이 없어서, 사실은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리딩들을 저희가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11,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뭐 우리 전재성 교수님도 같이 리딩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브루노 라투어의 그 리어셈블링 더 소셜이나 뭐 미셸 깔롱 책, 또는 뭐 홍성욱 교수님 소개해 주신 책, 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공부했었고, 그래서 저도 보면 2010년대 초반기에는 그런 이론적인 작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좀 반향이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막 비판도 있고 막 뭐 이랬는데 반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허무하다는 느낌도 좀 들었었는데, 뭐 저도 개인적인 리서치로도 이제 그 후반으로 오면서는 그 이론적인 틀을 엠피리컬한 사례 쪽에 이제 적용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오게 되는 중이었었는데, 또 은 박사님 쓰신 이 논문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고, 더 반가운 거는 지금 쓰신 글들을 보니까 제가 두 편을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뭐 ANTA 있는 개념을 하나 적용해서 뭐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좀 그걸 통해서 IR 티어리를 좀 새롭게 구성해 보시려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NT, IR 뭐 이런 표현도 쓰시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가 국내 학계에서 굉장히 시도해야 되는 좋은 그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전재성 회장님 계시니까 연말 연례 학회에 저희 네트워크 이론 패널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가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러겠습니다. 이제 뭐 몇 명 숫자들이 좀 모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거기에 겸해서 나중에 뵙고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 기회에 조금 더 논문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포인트 몇 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Theory of Power Balance하고요, Balancing Theory하고를 우리말로는 균형의 이론과 균형이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좀 구별이 좀 잘 안 돼요. 우리가 의라는 말을 명사 사이에는 그냥 이렇게 껴있는 거로 표현을 해서 용어상으로도 좀 구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 이게 어떤 이론을 말하는 건지 좀 헷갈렸고, 이게 보통 우리가 밸런스 오브 파워를 세력균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제 힘의 균형이라고 번역을 하셨잖아요. 이게 특별히 그렇게 번역하신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조금 그 처음에 볼 때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막 제가 보기엔 그 밸런스 오브 파워와 일종의 뭐 이름을 붙이자면 파워 오브 밸런싱, 이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커트 캠벨이 썼던 용어인데, 그 두 개를 한번 구별하시는 거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요거는 좀 생각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 균형이라는 말도 조금 사실은 이론적으로 시비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균형이라는 말이 파워하고 만나게 될 때에 그 파워가 뭐냐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실 기존 주류 국제정치 이론에서 문제는 이 파워 이론이거든요. 이 파워 이론은 자원 권력론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지금 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원이나 속성에서 우러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맥락에서 작동하는 권력을 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 관계적 권력론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고, 저는 이제 그걸 네트워크 권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밸런스 오브 파워에 대한 얘기가, 사실 그게 파워 오브 밸런싱으로 바뀌어도
밸런싱이랑 계속 만나고 있는 한 이게 조금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어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파워를 무게가 있는 웨이트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뭐 이런 식의 진영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좀 넘어서는 개념으로 밸런스 오브 파워에서 네트워크 오브 파워로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행위자와 네트워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트랜슬레이션 되는 그런 파워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주목하자. 근데 이 얘기는 국제정치에서 예전에 웬트가 문제 제기했었던 에이전트 스트럭처 프로그램의 어떤 해결의 한 포인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파트 부분이어서 사실은 파워에 대한 고민을 이게 너무 밸런싱하고 연결시키는 것보다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하시는 논의가 새로운 이론을 좀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어와 개념들, 이게 굉장히 스냅피한 게 딱 잡히는 건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개념 하나가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ANT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시면서 네트워크 이론을 말씀하시는데, 네트워크 이론 중에 ANT가 아닌 네트워크 이론도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이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네트워크를 오거니제이션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는 이론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ANT는, 나트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T라는 게 theory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과학적인 실증주의적인 이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프로세스의 다이나믹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주류 실증주의적인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는 이론가들하고 논쟁을 할 때는 굉장히 또 핸디캡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구조를 강조하는, 이게 하드 스트럭처가 아닌 소프트 스트럭처이긴 하지만 소프트 스트럭처를 강조하는 이런 이론들도 좀 도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ANT에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럼 그 안에 또 액터로서의 네트워크를 보는 이런 이론 지형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좀 여러 가지 이론들과 그 ANT를 넘어서는 다른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주목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뭐 자세히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하신 파트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고, 저도 지금 엠피리컬하게 이런 이론적인 논의들을 적용하라는 건 미중 경쟁. 저는 이제 미중 기술 경쟁이나 이런 첨단 분야의 경쟁을 일종의 전 인터네트워크 폴리틱스, 망대 정치의 시각에서 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파트 부분도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뭐 저도 제가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관계이기도 한데, 전통적인 세력 균형론 또는 세력 전이론 이런 쪽에서 보는 미중 경쟁에 대한 논의, 미소 경쟁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이런 그 ANT의 시각 내지는 네트워크적인 시각으로 보는 망 네트워크 오브 파워, 세력망의 어떤 중심성의 이동,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인터네트워크 폴리틱스로서 보는 어떤 그 미중 경쟁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좀 더 풍부한 이론적인 얘기를 넘어서는 경험적인 얘기를 포함하는 걸로 할 수 있으면 이론이 좀 더 백업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 파트 부분은 좀 더 리서치 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과감하게 질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되게 좀 겸손하고 소락한 결론으로 끝나고 있어요. 뭐 국가가 단일 행위자가 아니다라더니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여서, 앞에 거창한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결론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마무리 짓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얘기들이 앞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뒤에 문헌 인용에서는 그 라트로나 칼롱의 메이저 저작들을 좀 인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라트로도 그냥 공편한 책을 넣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리어슬링 더 소셜이라든지 그 이전에 몇 개 메이저 저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칼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 이론가인 부분에서 좀 언급해 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해서 계속 작업해 주시고 조만간 뵙기를, 오프라인으로 뵙기를 바라고, 아마 뭐 올해 연말 학회 정도에는 한번 저희가 패널을 좀 구성해가지고 우리 편, 내 편 보기를 좀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장민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그 엔트 이런 말씀할 때 저자를 아클라우라고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브루노 라투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프 코렉트합니다. 저자 이름보다 엔트가 더 문제예요. ANT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엔트 이런 개미 이런 이렇게 번역하시잖아요. 네트워크 시어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시간이 약간 지나긴 했는데요. 한 3분만 더 쓴다면 혹시 전재성 회장님께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뭐저 질문은 아니고요. 그 그냥 감상 정도인데 저도 김상배 교수 말씀처럼 이론으로 이제 국내에서 집중해서 쓰신 논문으로 굉장히 수준도 높고 앞으로 이제 활약이 굉장히 기대되는 논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쓰신 논문들을 제가 보진 못해서 조금 더 이제 감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우선 보통 ANT나 네트워크 시어리는 그 안보 분야에 적용하기보다는 이제 비안보 분야에 적용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뭐 굉장히 큰 스케일의 미소 관계나 동북아 안보 분야에서 ANT나 관계주의 이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존의 안보 이론이나 특히 세력균형론 같은 경우는 국가 중심의 아주 개체론적인 그 존재론에 기반한 논의 구조가 많은데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좀긴 엠피리컬한 리서치를 통해서 깨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작업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보 분야에 그 정책적인 함의도 클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돌파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위계론이 요즘에 뭐 벌써 상당 부분 그 중요한 이론으로 등장해 있잖아요. 뭐 레이크라든지 많은 이론가들이 국제 정치의 무정부 상태성이나 뭐 주권적인 법적 평등성을 넘어선 사실상의 위계성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계를 들여다보는 데는 관계주의 이론이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세력균형 이론하고 대척점에서만 설명하셨지만 아마 위계론과 이 지금 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시어리의 연결점을 더 찾으시리라고 믿고요. 그런 면에서 이론적인 공헌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지금 이런 그 관계주의, 뭐 릴레이셔니즘 여러 가지 용어로 각 국가별로 사상가들, 뭐 이론가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국도 치나칭 선생님이나 뭐 미국의 다니엘 렉슨이나 상당히 그 메이저 이론 측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결과를 또 영문으로 많이 좀 생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용에 기반하고 논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넌 웨스턴 턴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비판도 가지고 있는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유교적 관계주의 이런 거를 해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발 국제정치 이론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실 이제 주인공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진정 선생님이 1분 미만의 소감을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대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런 뜻깊은 시간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사실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렇게 확신이 안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많은 분들께서 오늘 해주신 좋은 말씀 제가 받아가지고 좀더이 틀을 좀 더욱더 적용 가능하고 좀더 효과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고 오늘 주신 코멘트는 제가 사실 좀 적느라 바빠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면에도 잘 뵙지 못하고 이랬는데 제가 좀 숙고를 해서 이 논문을 더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가연 선생님, 강채연 선생님, 윤진석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해 주신 이정철 교수님, 그다음에 김상배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참석해 주신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신진학자 온라인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하고 장기영 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조직하시느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